안녕하세요. 대신증권 유쾌한 유과장입니다. 오늘은 얼마 전에 했던 저희 추석 연휴 때 열렸던 유럽 중앙은행 회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그 특이한 건 없었어요. 이미 어차피 예상한 대로 유럽에서는 금리를 또 내렸어요. 금리를 내리고 경기 부양하겠다. 여기까지 예상한 거였는데 그 다음이 좀 특이한 거죠. 요거 한번 보세요. 금리를 내렸는데 채권금리는 거꾸로 올라갔어요. 독일 채권금리 급등했죠. 요거는 미국 채권금리 이것도 급등했어요. 주식도 올랐어요. 뭐지? 보통은 거꾸로인데 왜 이럴까요? 시장에서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거를 각국 정부가 경기를 부양한다는 확신이 들면서 위험자산 선호, 안전자산 기피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. 대표적인 위험자산은 주식,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채권이죠. 기존에는 시장이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안전자산 했잖아요. 전부 다 뭐 채권, 금, 달러 이런 거 하고 위험자산, 주식 아무도 안 하니까 주식이 빠졌었죠. 그런데 지금은 단기적이나마 거꾸로 되고 있는 거죠. 채권 가격 이런 게 좀 조정받고 있고 위험자산이라던 주식이 올라가고 있어요. 다시 좋아졌네. 그럼 대기업 주식이 올라갈까요? 대신증권 의견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. 기업 실적, 경제지표 좋아진 거는 여전히 없고 이게 바뀐 게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그 중앙은행들이 정책을 편다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?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. 대신증권은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안전자산 선호, 금, 달러, 채권, 위험자산은 기피, 주식은 좀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도 좋은 내용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